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작권 서포터즈 중개를 맡은 길민주, 안성호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화면에는 그냥 빈 강의실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오늘 저 강의실에서 조별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학생들이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조별 과제라면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팀플레이도 중요하지만 PPT를 만들 때 저작권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작권이요? 그게 뭐죠? 아, 저작권이란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입니다. 아, 그럼 저작물엔 어떤 것이 있죠? 저작물의 종류로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기 지금 PPT에 사진 자료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맞지만, 자세히 보시면 저작물의 라이센스를 확인하여 그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을 하거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은 뒤 사용을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되기 때문에 찰리 채플린 같은 오래된 저작물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 학생들이 정말 저작권을 잘 이해하고 잘 지켜주고 있네요. 이제 곧 PPT를 다 만들어 갑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야, 내 딸한테 뭐 있냐?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어, 해봐. 야, 도망가.